자, 프로젝트 금융 보죠. 프로젝트 금융. 우리 뭐 1, 2월 달에 열심히 했었던 내용이니까. 자, 프로젝트는 개발이죠. 개발. 개발 금융이다.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리겠다. 근데 특별한 개발 금융이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미래 돈을 벌 게 확실해. 개발하면, 이 개발 사업을 하면 미래 돈 벌 게 확실하니까 내가 만약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하면 100% 분양될 것 같아. 돈 벌 게 확실하니까 그 돈으로 갚아나갈게. 그래서 담보를,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적 담보, 부동산 담보가 아니라, 얘가 아니라 대신이라고 나왔죠. 얘 대신, 이게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 미래 돈 벌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성 자체로 미래 돈 벌 걸, 즉 사업성 자체를 담보로 프로젝트 자체 자산, 그러니까 개발 사업 자체를 이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이거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물적 담보가 아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 아니다. 당연히 신용 담보 대출도 아니다. 부동산 자체의 담보가 아니라 미래 사업을 통해서 벌 돈을 믿고 돈 빌려줘라 라는 거죠.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해서. 자, 얘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어요. 개발은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개발 기간은 짧아야죠. 빠르게 개발 끝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얘는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어쩔 수 없이 얘 가장 큰 단점이 기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PF에 대한 금융이.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개발기간은 짧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PF를 일으켰을 때는 이해관계자가 많이 있어서 속도가 느릴 수 있으니 개발기간이 좀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에 적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자, 내용을 한번 보죠. 자, 사업주가 있고 이 사업주가 시행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업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토지를 가지고 있다. 좋은 땅은 가지고 있는데 개발할 돈이 없어서 개발할 금융을 빌리는 거죠. 그래서 얘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자인데 이 사업주가. 자, 근데 얘가 직접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죠.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서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금융을 빌린다. 이때 넘겨주는 담보는 물적 담보가 아니다. 신용 담보도 아니다. 물적 담보가 아니라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또는 개발 사업 자체를 담보로 사업성을 자체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부동산 담보가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되겠죠.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다 내놔봐. 내가 면밀히 따져봐서 성공할 확률이 높으면 내가 돈 빌려줄게. 그러면 얘가 개발에 대한 정보를 모두 얘한테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는 프로젝트 회사와 은행이 동일하게 알까요? 다르게 알까요? 동일하게 알겠지. 얘가 요구하는 정보를 안 주면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니까 모든 개발에 따른 정보를 다 넘겨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정보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대칭을 이룰 수 있더라.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나타나지 않겠네요. 근데 부동산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건 부동산은 정보가 숨겨져 있죠. 정보를 알기가 어렵다. 수요자 공급자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정보가 비대칭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공정한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얘와 얘가 개발에 따른 정보를 동일하게 알고 있을 거다. 자,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예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만 인정받는 서류상 회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상 회사고, 명목상 회사가 나오면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 서류상 갖춘 회사니까 명목상 회사는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명목상에서 나오면 법적 사업 주체고 얘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명목상에서 나오면 항상 이거예요. 자, 프로젝트 회사가 이제 만들어서 돈을 빌려서 이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건설사와 계약을 하고 이 건설사가 이 땅에다가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을 벌거나 아니면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오겠죠. 이 수익은 그냥 알아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개발 사업은 누구 돈으로 했어요? 은행 돈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은행이 원리금을 가질 수 있게 확보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돈을 못 빼게 돈만 관리하는 위탁계좌에 넣어놔야 돼요. 위탁계좌를 뭐라고 하냐면 에스크로우 계좌, 독립계좌로 별도로 관리하는 위탁, 맡겨서 관리하는 에스크로우 계좌에다가 맡겨놓는다.
차주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크로 계좌에 넣어놓으면 법적인 계약에 따라서만 돈이 인출될 수 있어요. 인출되는 순서는 누구 먼저 가져가야 돼요? 누구 돈으로 계약, 이 사업이 진행됐냐면 은행 돈으로 했으니까 먼저 은행의 원리금을 갚고 두 번째, 얘가 공사할 때 돈 들어갔겠죠. 그래서 두 번째 공사비를 주고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누가 갖는다? 사업주가 얘가 마지막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성공하면 무조건 돈은 남아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이해관계자가 많다 보니까 속도는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자, 그럼 얘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겠죠. 부동산 담보도 아니고 개발은 위험하죠. 예상하지 못한 미래에 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이 커서 금리가 높다. 그래서 성공하면 은행도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숨겨져 있는 의미를 보니까 자, 실제로 개발을 진행했던 건 사업주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뭔 소리냐면 돈 빌린 건 누구예요? 프로젝트 회사고 건물 지은 건 누구예요? 건설사, 시공사고 실제로 계약한 건 누구? 프로젝트 회사. 돈 관리하는 건 누구? 에스크로우 계좌. 돈 대준 건 누구? 은행이죠. 여만큼이면 개발사업이 일어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사업주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개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은 여만큼이면 된다. 여만큼이 개발사업에 대한 거다. 자, 이 내용을 좀 해석해보면 이제 한번 보죠. 개발사업은 위험할 수 있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해서 망할 수도 있죠. 그럼 프로젝트 금융이 무너졌어요. 부실화되거나 프로젝트가 망했다고 한다면 은행은 돈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행은 이 프로젝트 자체에 있는 모든 자산은 청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 다 처분해가지고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죠. 근데 다 받아내기는 어렵겠죠. 못 받는 돈이 있다라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은 비소급금융이 원칙이다. 소송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상환에 따른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 결론은 뭐냐면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 좋은 거야? 사업주에게 좋은 거죠. 그럼 사업주는 채무를 갚아야 될, 상환해야 될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비소급금융은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한다. 자, 근데 이러면 너무 은행이 불리하니까 은행은 현실적으로는 뭘 쓰냐면 제한적으로 소송 청구는 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죠. 그래서 보증이나 각서 같은 건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 땅 팔고 도망가면 안 돼. 보증각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한적으로 소송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비소급금융이다. 이 말은 은행은 그러면 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이제 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는 걸 비소급금융인데 이 비소급금융의 특징을 다르게 해석하면 사업주는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면제된다. 맞아요? 두 번째, 은행은 사업주의 자산을 기반으로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세 번째,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채권 회수에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돈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은행도 부실화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비소급금융을 얘기하는 파생되는 응용 지문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사업주 입장에서 한번 보죠. 사업주는 직접 돈을 빌린 게 아니죠. 돈 빌린 건 누구? 프로젝트 회사가 돈 빌린 거죠. 그럼 얘는 돈 빌린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 사업주의 장부에 모든 은행들을 다 뒤져봐도 얘가 만약에 500억을 빌렸다라면 500억 빌렸다는 흔적이 남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업주의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장자를 빼서 뭐라고 한다? 부의 금융이라 그래요. 그럼 부채 기록이 있다 없다? 부채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업주는 다른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리는데 문제가 없겠네. 빚을 더 안을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제고된다, 향상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부의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에요? 사업주에게 장점이죠. 사업주에게 장점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부의금융과 비소금융은 누구에게 장점이다? 사업주에게 장점으로 작용한다.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비소금융은 누가 누구에게? 은행이 사업주에게 돈 달라고 할 수 없다. 상환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다. 부의금융은 사업주의 장부 외적인 금융이다. 사업주의 부채 기록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하는데 돈 빌리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자, 그리고 이 개발금융이,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개발사업이 사업주와 떨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업주 이름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이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법적 사업주체는 프로젝트 회사죠. 얘가 계약했고 얘가 돈 빌렸으니까. 자, 그러면 사업주가 다른 사업하다가 부도나 파산 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개발사업하다가 김치 공장 있는데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채권자가 여기 있는 돈들을 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걸 차단시켜놨어요. 이 차단시켜놨다는 건 뭐냐면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이 이 개발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 영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 망했으면 너 빠지고 그냥 다른 사람 집어넣으면 아무 문제 없게 잘 돌아갈 수 있게 장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PF는 사실 위험하다 보니까 개발 자체도 위험한데 500억이 들어가지고 개발사업을 하는데 얘가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얘로 인해서 개발사 500억짜리가 무너지면 안 돼요. 얘가 10억짜리 사업하다가 이 채권을 채권자들이 여긴 돈을 마음대로 빼가면 이 500억짜리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관련이 없게 끊어놔야 돼요. 그래서 사업주와 개발사업은 뭐 했다? 차단시켰다, 분리시켰다. 이 말은 사업주의 부도나 파산이 개발금융에, 개발사업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제 PF에 대한 내용이에요. 요만큼만 딱 이해하면 내용 자체는 쉽게 해결될 거니까 한번 읽어보죠. 자연스럽게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프로젝트 금융의 특징. 이거 나오면 거의 보너스로 나오는 문제니까 첫 번째, 자, 물적 담보가 아니라 뭐의 담보다?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사업성 자체를 담보로 하는 거예요. 개발 사업 자체를 담보로 한다. 이 개발 사업 하면 미래 돈 벌 게 확실해. 이거 믿고 돈 빌려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 얘가 정보를 안 주면 돈을 안 빌려줄 거니까 모든 정보를 은행에 다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정보를 똑같이 한다. 비대칭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자, 돈을 많이 빌려줄 때는 은행 하나가 빌려주기는 어려울 수 있죠. 만약에 뭐 5천억을 빌려야 된다 그러면 은행들 여러 개가 합쳐가지고 은행 연합단을 만들 수 있어요. 은행 연합해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더라. 자, 부의금융의 뜻이 뭐예요? 부의금융. 장부 외적인 금융이죠. 누구 장부? 사업주 장부의 사업주. 중요한 건 사업주에. 얘가 중요해. 얘가 사업주는 프로젝트에서 분리되어 있고 프로젝트에서 명의로 자금을 빌리니까 사업주가 돈 빌린 게 아니다라는 거고. 그럼 사업주가 돈 빌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 이름으로 돈 빌렸다? 프로젝트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렸다. 그래서 사업주의 장부 외적인 금융을 실현할 수 있어서 사업주의 부채 기록이 없어요. 사업주의 장부 대차대조표라 그래요. 얘가 장부라고 하는 거예요. 장부에 부채 기록이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주는 돈을 더 빌리는데 문제가 없다.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높아진다.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유학집 잘 따라오고 있죠? 자, 3번 보죠. 비소금융.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누구에게? 금융기관이 사업주에게. 그래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은행은 누구에게? 사업주에게 채권 청구를 하지 않는 비소금융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제한적 소구가 쓰일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돈 관리는 누가 한다? 위탁계좌, 에스크로 계좌로 하는 거죠. 돈만 따로 관리하는 신탁회사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넣는다. 그러면 무조건 마음대로 빼갈 수가 없죠. 즉 법적인 계약 순서에 따라서 무조건 빼가는데 무조건 첫 번째 누구? 은행이죠. 은행이 가져가고 두 번째 공사비, 마지막에 사업주가 가져간다. 그래서 별도의 에스크로 계좌로 자금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자, 이익 배분에 있어서 시행사 사업주의 개발 수익은 가장 나중에 가져가는 거죠. 누가 먼저? 은행이 먼저. 두 번째 공사비, 사업주는 마지막에 가져간다.
자, 얘는 위험한 금융이다 보니까 성공하면 은행은 높은 수익 가져갈 수 있죠. 이 말은 은행이 높은 수익을 가져간다는 건 금리가 높다 낮다. 금리가 높다. 모든 대출 통틀어서 PF의 금리가 가장 높아요. 금리가 높다.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위험 대가를 많이 요구하겠죠. 자, 그리고 사업주와 프로젝트가 분리되어 있다, 차단되어 있다라는 말을 또 쓰면, 즉 개발 사업에 사업주 이름이 직접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럼 사업주가 다른 사업을 하다가 망하더라도 프로젝트 영향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그래서 사업주의 파산이나 부도가 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걸 사업주와 개발 사업을 끊어놨다, 차단했다, 분리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러 사업 주체가 참여하므로 사업 주체 이해관계자가 많으면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생기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해 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자, 프로젝트 회사는 명목상 회사죠. 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서류만 갖추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에서 나오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 면제나 감면이나 똑같아요. 면제라는 말을 많이 쓸 건데 면제받을 수 있다라는 거. 명목상 회사 나오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항상 이게 조건으로 따라다니는 거고. 문제 보죠. 전체 흐름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고. 자, 1번 보니까, 자, 프로젝트로부터 일정한 현금 흐름은 미래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임대료 수입을 뭐라고 했냐면 영업 현금 흐름이라 그랬죠. 들어오는 거 있고 나가는 게 있잖아. 이렇게 흘러간다. 근데 사실 들어오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얘기하는 거고. 수익 예상되는 경우 계약에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과 사업 자체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한다. 맞아요. 사업 자체 자산이 개발 사업 자체가 얘가 가치가 있어요. 이런 개발 사업 한다는 자체가 가치가 있죠. 정보 자체도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개발을 한다 안 한다에 대한 정보 자체가 이게 가치가 있었잖아요. 정보 현재 가치 이렇게 하면서 개발을 할 거다라는 이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개발 사업 자체를 담보로, 미래 수익을 담보로, 여기에 절대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을 담보로, 물적 담보로, 신용 담보로 이런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나오면 안 된다. 기업 대출보다 금리가 높아서 성공할 경우에 은행은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맞고. 자, 프로젝트 금융은 자금은 건설회사 또는 시공회사 자체 계좌를 통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계좌에 넣는다. 위탁 계좌인 에스크로 계좌로 관리된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체 계좌 이런 거 다 틀려요. 에스크로 계좌, 위탁 계좌라고 나와야 돼요. 독립된 위탁 계좌, 독립된 에스크로 계좌 이렇게 나와야지. 차주가 관리한다, 건설사가 관리한다 이런 거 다 틀려요. 그래서 3번이 틀렸고, 프로젝트 금융이 부실화되면 은행은 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해당 금융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맞죠? 자, 이 말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비소구 금융이니까 그래요. 모자란 돈을 사업주의 자산을 바탕으로 상환 청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은행도 돈 못 받을 수 있다. 망하면 망할 수 있다. 은행은 채권 회수에 영향이 있다죠. 영향을 받는 거예요. 채권 회수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주 입장에선 장점이죠. 사업주는 상환 청구할 의무가 면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업주에게 장점인 거죠. 비소구 금융. 자, 비소금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제한적 소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 맞죠?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자, 부동산 투자회사 보죠. 자, 지금 남은 건 이제 어려운 건 없어요. 이제 암기해야 돼.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고. 이제 문제 풀이 때는 사실 이런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만 딱 보면 사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 금방 느낄 거예요. 자, 부동산 투자회사. 일단 첫 번째 리츠 나오면 우리가 지분금융의 대표적인 거죠. 지분금융 리조신 공사 펀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리츠인데 리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기관리 리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 세 가지가 있는데 얘들은 다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을 발행해서 얘가 주식을 사면 돈을 주겠죠. 주식 사면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운영하거나 개발해서 수익을 발생하는 주식회사고,
그러면 얘가 주식회사니까 이익이 발생하면 배당금을 주겠죠. 주식 투자했을 때 배당금을 준다.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받아서 이익이 발생한 배당금을 주는 거고 얘가 투자자죠. 그럼 투자자가 부동산에 직접 투자했어요. 리츠를 거쳐서 투자한 거예요. 리츠를 거쳐서 투자한 거죠. 그럼 직접 투자다, 간접 투자다. 간접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의 돈이 여기로 갔다가 얘가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럼 투자자는 부동산을 직접이 아니라 간접 투자한 거죠.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부동산 투자는 좋죠. 장점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 첫 번째 이익을 두 가지 얻을 수가 있다.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다. 소득세를 줄일 수 있죠. 이자와 감가상각의 비용으로 인정받아서 절세 효과가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가장 큰 단점이 뭐였어요? 현금화가 어렵다죠. 현금화가 어렵다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주식은 현금화가 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 단점이 유동화가 작아서 현금화가 어려운데 이걸 뭘로 바꿨어? 주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통해서 부동산에 투자했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한 장점은 가지고 있대. 주식을 투자했으니까 이 투자자는 현금으로 바꿀 때 주식으로 전환할 수가 있죠. 주식을 빠르 처분해서 현금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주식을 통해서 해서 유동성이 커지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가장 큰 단점, 유동성이 낮은 걸 없애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게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유동성을 이제 높이는 효과가 나타난 거죠. 이때 자 리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직접 관리하는 리츠 자기관리, 맡겨서 관리하는 리츠 위탁관리, 자 기업 구조조정은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구조조정하려면 현금이 필요한 거죠. 현금이 부족해서 망할 수도 있을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기업들이 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현금화가 어려워. 그래서 그런 부동산만 사들이면서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츠를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 그래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적극 공장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90% 이상의 리츠는 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얘가 대부분이다. 회사가 구조조정할 때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은 없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라면 그런 부동산만 투자하는 리츠를 기업 구조조정 리츠. 그러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가 투자하는 부동산은 모든 부동산이 아니에요.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좋은 일 하니까 나라에서 혜택을 줬어요. 좀 권장하면서 야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혜택 줄게, 제한을 풀어줄게 라고 했는데 어떤 제한인지 한번 볼 거고. 자 자기관리 리츠는 투자를 직접 하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직접 운용관리를 한다. 그러면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실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살 수 있으니까 지점 필요해 안 필요해? 지점 필요해요. 직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직원이나 지점도 다 둘 수 있다. 실체형이고. 얘 두 개는 실체가 없어요. 명목상 회사예요. 법적으로 서류만 갖춘 명목상 회사다. 그러면 투자한 부동산을 누군가 직접 운영관리를 해야 되겠죠. 맡겨야 돼요. 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하는 회사를 뭐라고 하냐면 자산관리회사라 그래요. 부동산 자산을 관리하는 회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산관리회사에게 맡겨서 부동산을 운영관리한다. 자, 이게 나오면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될 수 있다. 법인세 면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네요. 법인세 면제 가능하다. 그래서 실체형 하나, 그 다음에 명목상 회사 두 개. 그럼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지점 둘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직원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본점은 필요에 따라서 둘 수 있어요. 본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점은 필요 없는 거예요. 서류상 갖춘 회사라도 작업했을 때 본점이 하나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본점은 빼고 지점을 둘 수 없고 직원, 상근 임직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자, 서류만 갖췄으니까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관리는, 운영관리는 자산관리회사에 맡긴다. 전체 흐름 기억해놓고. 자, 나머지는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 특별법을 외워놔야 돼요. 이 법에 이제 어떤 것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따라서 이제 공부할 건데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자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주식회사고
자, 그 다음에 4번, 동그라미 4번 보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법을 따라야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에 따라야 되고, 얘가 특별법이다 보니까 범위가 좁아요. 이 범위를 벗어난 일들이, 사건들이 발생하면 무슨 법을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 상법 하나 기억해놔야죠. 부동산 투자회사 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이걸 벗어난 경우는 상법을 따른다. 자,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부동산 투자회사 나오면 지분금융이었죠. 주식이니까 소액 투자로도 가능해요.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게 아니라 리츠를 거쳐서 투자한 거죠. 그래서 간접 투자다. 분산 투자할 수 있고, 주식 투자라는 특징은 뭐냐면 부동산의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점이 현금화가 어렵더라.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는데 현금화가 어렵다는 걸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를 주식으로 바꾼 형태로 투자하게 된 거예요. 그럼 현금화가 어때진다? 잘 되는 거죠. 유동성이 커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금성이 낮은 부동산을 뭘로 바꿔서? 주식으로 전환해서 환금성을 어땠다? 높였다라는 게 이제 이게 부동산 투자의 의의인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의 의의다. 자, 이제 외워야죠. 자, 외울 것도 딱히 없어요. 사실 외울 거 몇 개 없어. 자기관리는 일단 실체회사래요. 그럼 직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자산의 운용을 직접 하겠죠. 직원이 있으니까 직접 하겠다. 직원이 있으면 직접 한다. 법인세는 실체가 있으니까 내야지. 모든 부동산 투자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이 두 개는 명목상 회사래요. 실체가 없는 명목상 회사니까 지점 둘 수가 없고 직원도 둘 수가 없다. 여기에 지점도, 지점까지 포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들은 직원이 없으니까 투자한 부동산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맡긴다? 자산관리회사에게 위탁한다. 얘는 명목상 회사니까, 명목상 회사니까 조건만 갖추면 법인세 면제받을 수 있다. 얘는 모든 부동산이지만 얘는 아무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어요. 혜택을 주니까 기업이 구조조정할 때 대상이 되는 부동산만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딱히 외우는 게 아니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워야 되는 거, 우리 학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설립자본금 533 외워놔야 돼요. 5억 원, 3억 원, 3억 원. 설립할 때 현금이 필요하다. 부실화되면 안 되니까 설립할 때 현금으로 5억, 3억 원, 3억 원 이상을 갖춰야 된다. 자, 그리고 시간을 줄 테니까 충분히 영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다 갖춘 다음에 6개월 시간을 줄게. 그래서 인가를 하거나 등록한 6개월 동안에 자본금 준비해야 돼. 본격적인 영업을 하기 위한 자본금은 최저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얘는 설립할 때 자본금이고 그냥 자본금 나오면 최저 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0억, 50억, 50억, 533, 755 이렇게 된다. 얘는 실체니까 인가를 받아야 돼요. 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고, 얘는 명목상 회사죠. 서류만 갖추면 되잖아요. 갖춘 서류를 보고서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등록한다, 등록한다. 얘는 실체가 있으니까 얘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건을 갖춰서 직원들 충분히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다 구성되어 있고 자본금 충분히 있는지 보고서 인가 내줄게. 얘는 서류만 갖추면 되는 거니까 등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등록이 쉬운 거죠. 인가가 어려운 거고. 자, 53375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학교는 53 많이 나오죠. 53. 53 많이 나와요. 53. 앞으로 계속 나올 거야. 53.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예요. 53. 일단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이제 배우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어요. 아니, 하지마. 나중에. 네, 알겠어. 바쁜데. 자, 주식 제한이 있어요. 자, 주식회사니까 주식에 대해서 제한을 두겠다. 그래서 자, 1인 소유한도 한 사람이 다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50%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1인 소유한도, 주주 1인의 소유한도는 50%를 초과할 수가 없다. 50% 초과가 안 된다. 50%를 넘어서지 못한다. 50% 반절까지는 괜찮다. 50%를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 주식 공모는 공개 모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에게 공개해서 모집해야 된다. 비상장 주식회사들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했는지 어쩐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공개 모집을 통해서 주식을 발행한다는 건 뭐냐면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상장해라.
상장해서 일반 사람들도 알게 해서 일반 사람에게도 팔아야 된다. 좋은 주식을 니들끼리만 갖지 말고 일반인에게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조건이 얘는 인가를 받고 얘는 등록을 하죠. 자, 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30%. 우리가 이때 2년이 3 이렇게 외웠어요. 맞죠? 2년이 3 이렇게. 2년이 3 이렇게. 2년이 3 외워놔야 되고. 자, 근데 얘는 자,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랬죠. 그냥 나라에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주식회사니까 주식회사는 주식에 대한 제한이 가장 강력한 건데 주식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업이 구조조정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라라는 거예요. 1인 소유 한도가 있다 없다? 없다. 한 사람이 다 가져도 괜찮아. 일반인에게 팔 공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의무사항 아니에요. 그럼 상장할 필요가 있어 없어? 상장하지 않아도 괜찮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상장해서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주식을 발행할 필요가 없다. 주식 제한 두지 않겠다. 엄청난 혜택인 거죠. 자, 그러니까 회사가 구조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권장하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현물출자. 현물출자는 출자는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과정을 출자라 그래요. 주식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데 현물이라고 했어요. 물건으로 물건.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는 자 중요한 건 얘는 설립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립 불가능. 얘가 중요한 거예요. 현물 출자로는 설립이 불가능하다. 설립할 때 자본금이 얼마예요? 설립 자본금 533이죠. 이건 무조건 현금으로 준비해야지. 현물로 부동산으로 준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립할 때 주식을 발행해서 5억 정도짜리 주식을 발행하고 5억짜리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물건으로 발행하면 안 되고 처음에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 주식 발행해서 현금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립할 때는 안 돼. 자, 근데 어차피 얘가 부동산 투자회사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그럼 나중에 주식 발행할 때 부동산으로 받아도 문제 없으면 되겠지. 어차피 부동산에 투자할 거니까.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아예 금지한 건 안 되고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 출자해야 되고 나중에 자본금이 충분히 갖춰진 이후에는 최저 자본금이 얼마예요? 70억, 50억, 50억이죠. 이 정도의 현금이 있다라면 이제 자본금 충분하니까 그 이후부터는 주식 발행할 때 부동산으로 출자 받아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저자본금을 갖춘 후에는 현물출자가 가능하다. 근데 언제는 안 된다? 설립할 때는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물출자가 그러면 현물출자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조건이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면 가능하다. 근데 설립할 때는 절대로 안 된다. 설립할 때는 안 된다. 돈 빌릴 수 있죠. 운영하다가 돈 모자라면 돈 빌릴 수 있고 자산의 두 배까지 빌릴 수 있고 주식회사니까 주주총회를 거쳐서 특별거래로 통과가 되면 10배까지도 빌릴 수 있다라는 거. 돈 빌릴 수 있다. 자산 구성. 얘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감정평가사에서 작년에 나오고 있어요. 자산 구성.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죠. 자산 대부분은 뭘로 가지고 있어야 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부동산은 몇 퍼센트 이상이 돼야 되냐라고 할 때 부동산만 나오면 70%예요. 70% 이상. 근데 부동산 등일 수도 있어요. 부동산은 70% 이상이 돼. 나머지는 현금이라든지 부동산 관련 증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80% 이상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80%에 몇 프로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돼요?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되고 10% 이상은 나머지 현금이나 부동산 관련 증권 등으로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 구성일 때 부동산은이라고 나오면 몇 프로? 70%. 근데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현금 등 이렇게 나오면 80%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나오면 70%, 부동산 등 나오면 80% 이렇게 나와야 돼요. 부동산이 70%, 부동산 등 하면 80%, 외워야죠. 어쩔 수 없이. 부동산 70%.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보죠.
자, 아래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배웠던 것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런 얘기예요. 법령으로 한번 해석해보면 자, 부동산 투자회사 법, 법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첫 번째, 자, 자기관리 리츠라고 나왔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그러면 직원이 있다 없다? 있다. 지점 둘 수 있다. 직접 투자한 부동산을 운영 관리한다라는 거죠. 투자 운영을 직접 수행하는 실체 회사다라는 거죠. 근데 위탁 관리는 직접 하지 못하죠. 누구에게 맡겨야 돼? 자산 관리 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기업 구조조정도 직접 못하죠. 맡겨야죠. 명목상 회사니까. 어디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고, 자, 자산관리회사의 정의는, 자, 얘의 정의는, 얘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아니죠. 근데 위탁관리 리츠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에 얘가 위탁을 받아서 부동산을 운영관리하는 회사잖아요. 직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얘가 투자한 부동산 운영 관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직원 있어야죠. 지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본금 많아야 돼 적어야 돼? 직원도 있으니까 자본금 많아야죠. 누구랑 똑같이 자기 관리 리츠와 자본금이 똑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기 관리 리츠의 운영을 위한 자본금이 얼마예요? 70억이에요. 얘도 70억 이상이 필요하다. 전문 인력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지 인력이. 즉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법은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따르되 이걸 벗어나면 무슨 법을 따른다? 상법을 따른다. 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에 부동산 투자회사 명칭을 써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현물 출자에 의한 설립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립할 수 없다가 중요한 거예요. 발기 설립이라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 조건을 갖춰가지고 그냥 설립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기관리가. 이게 좀 까다로운 건데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거니까. 자, 현물출자로 설립은 안 된다. 근데 현물출자가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죠. 언제 가능해요?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는, 70억, 50억, 50억을 갖춘 이후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설립자본금, 자기관리의 설립자본금, 아니 설립자본금 얼마? 5억 원.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얼마? 3억 원. 이렇게 533. 최저자본금은 얼마? 여기에 최저자본금이 빠졌어. 책에 있어요? 있겠지. 그냥 넘어가죠. 네. PPT를 어제 너무 정신없이 만들어가지고. 자, 5번과 6번은 얘는 자기관리와 자기관리에 자, 자기 관리에 얘들인데, 얘는 실체가 있죠? 직원도 있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 그래서 국장이 정확히 언제 동안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걸 보고를 통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조건을 다 갖추면 인가를 내주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정리해 줄 거니까 일단은 지금은 제껴놓고 자기 관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이나 기업 구조조정 리츠는 이런 과정이 없는데 자기 관리가 실체가 있다 보니까 좀 더 까다롭게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과정의 절차를 나중에 배울 거고. 아, 최저자본금. 최저자본금은 6개월 시간을 줄 거니까 이 6개월 동안에 본격적인 영업을 하려면 자본금 필요하다. 얼마씩? 70억, 50억이죠. 70억. 자기 관리는 70억. 위탁 관리, 기업 구조조정은 얼마? 50억 원 이상을 갖춰야 된다. 533755. 자, 그 다음에 위탁관리나 기업구조조정은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죠.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고, 자, 주식의 공모와 분산에서 1인 주주 소유의 주주 1인 소유한도는 얼마? 몇 프로를 넘길 수 없다? 50%를 넘길 수 없다. 50% 기억해놔야 되고, 자,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돼서 공개 모집으로 일반인에게 주식 팔아야 되는 건 언제?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2년 이 3. 이렇게 기억해놔야 되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기에 CR 리츠는 제외한다라고 나왔죠. 이 CR 리츠가 뭐냐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예요. 얘는 주식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모에 대한 거, 주주 1인 소유한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이제 문제를 아까 볼 건데, 부동산 투자회사는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청약해야 되는 건 2년 이내에 30% 이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 부동산 투자에서 나오면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주식을 발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앞에 부동산 투자회사 대신에 자기관리나 위탁관리 나오면 맞아요. 근데 앞에 기업 구조적 리츠는 2년 이내에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청약해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기업 구조적 리츠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주식 제한이 없다라는 거. 자, 하나 더 외울 거. 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자기관리죠. 자기관리예요. 자기관리. 자기관리의 전문 인력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어요. 2년 동안에 감정평가사 시험에 계속 등장해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우리 부동산과 관련된 자격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주택관리사는 예외로 놓고 총 세 가지 주택관리사,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세 개가 있는데 국가자격 관리 자격증이 주택관리사는 예외적으로 놓고 자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로서라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야죠. 자격증을 따야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되니까 나라에서 야 이거 공부하는데 3년 정도 걸린다고 쳐줄게. 3년 정도 걸린다고 쳐줄게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자격증을 따는데 3년 공부했으니까 이제 전문적으로 투자와 운용과 관리에 해당되는 업무를 실제 업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몇 년 이상이냐면 5년 이상 여기에 3년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3년 정도 공부해서 자격증 땄으니까 실무에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전문 인력 될 수 있다. 총 몇 년 있어야 된다? 8년 있어야 된다. 5년, 3년이에요.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부동산 관련 분야에 석사학위래요. 석사, 석사. 공부 많이 한 거죠? 많이 했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부 많이 하는데 5년 정도 공부했다고 인정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년 정도. 그러면 해당 분야에 몇 년? 총 8년이 있어야 되니까 5년 정도 공부했으니까 해당 분야는 몇 년? 3년.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놔야 돼요. 총 8년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는데 3년 정도 걸렸어. 우리 대학교 안 나와도 자격증 딸 수 있잖아요. 맞죠? 중학교만 나와도 자격증 따는데 문제 없잖아요. 이거 제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데는 3년 정도 공부했다.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5년 종사하면 되고 석사학위 이상이면 공부 많이 했으니까 5년 정도 공부한 걸로 인정해줄게.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3년. 자, 그 다음에 이제 야 공부는 많이 안 했지만 업무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 이와 관련되어서 자기관리회사나 자기관리 리츠나 자산관리회사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러면 이 회사에 직접 5년 이상 일했다는 얘기예요. 일하고 직접 해당 분야에 취득처분 관리 등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이 사람도 전문인력 될 수 있어. 5, 5, 3 이렇게 된 거예요. 8년 채우면 돼, 실무에도.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 자산관리회사나 자기관리회사에서 직원으로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직원으로 5년 이상 있다가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투자 관리 운영에 대해서 3년 이상 이렇게 업무를 본 사람들은 전문 인력 될 수 있다. 5, 5, 3이에요. 숫자 외워야 돼요, 숫자. 역시 이것도 얼마야? 5, 5, 3이야. 5, 5, 3.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3년 공부했으니까 해당 분야에 5년. 석사학위면 5년 공부했으니까 몇 년? 3년. 마지막에는 5년,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5, 5, 3. 서하면 돼. 5, 3. 5, 3. 5, 3. 설립자본금도 얼마? 5, 3, 3. 이렇게 되듯이. 5, 3. 계속 나와요. 5, 3. 5, 3. 학개론에서 5, 3 많이 나오니까. 자, 여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죠? 공인회계사 있어? 없어? 없어. 아무 관련 없어요. 공인회계사. 답은 공인회계사가 나왔어. 공인회계사로서 여기에 5년 이렇게 나왔어요. 이건 답이 아니죠.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법에서 동급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감정평가사가 좀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자기관리의 전문인력. 근데 이걸 외웠는데 이 중요한 타이틀을 놓치면 안 돼요. 인력, 전문인력, 직원 둘 수 있는 건 어디? 자기관리만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 중에 자기관리의 전문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탁관리의 전문인력으로서 얘와 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그거 보면 안 되고 위탁관리는 직원 둘 수가 없어요. 자기관리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자격증 따고 5년 석사학위 5년 공부했으니까 전문 해당 분야에 3년 그리고 5년 3년 이렇게 나오면 된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12번 보죠. 12번 자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융위원회 언제 한번 나왔죠? LTV와 DTI의 기준을 정하는 곳이 어디다? 금융위원회. 은행들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도 금융위원회가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원회는 공익을 위해서 부동산 투자회사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 관련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감독기관이 금융위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 관리감독을 금융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금융감독원 아니고 금융위원회예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다. 자, 내부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원들이 따라야 될 내부통제 기준이 있는데 보니까 임직원이 따라야 할 내부통제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디 어떤 회사가 제정해서 준수해야 하느냐라고 문제예요. 직원이 따라야 될 거죠. 그럼 직원이 있어야 되잖아. 직원이 있는 데가 어디? 자기관리. 자기관리예요. 그리고 자산관리회사도 직원이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자기관리와 자산관리만 내부통제 기준을 제정해서 따라야 되고 위탁관리나 기업 구조조정은 필요가 없겠네요. 자, 문제 보죠. 예제 1번. 자, 일단 자기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기업 구조조정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문제에서는. 자, 위탁관리 나왔으니까 얘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야죠.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은 지점 둘 수 없고 직원 고용할 수 없다. 자,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 이렇게 나왔는데 상법상에 실체회사인 주식회사로 라고 나왔어요. 실체회사는 어디? 자기관리밖에 없죠. 그래서 실체회사인 건 자기관리고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두고 인력을 둘 수 있죠. 직접 투자 운용을 직접 하는 거죠. 직접 하는 회사는 자기관리다. 이때 전문인력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석사로서 3년, 그 다음에 5년, 3년 이런 사람만 전문인력 될 수 있다.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로서 5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3년, 그 다음에 5년, 3년 종사한 사람들은 될 수 있다. 자, 3번에 자기관리는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투자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맞네요. 3번은 뭐 틀린 게 없고. 자, 4번에 보니까 기업 구조조정에 설립자본금이라고 나왔죠. 그럼 얼마? 533이니까 얼마? 3억 원. 533에 3억 원이라고 해야죠. 자기관리에 설립자본금은 얼마? 5억 원. 얘는 맞네요. 근데 기업 구조조정이나 위탁은 3억 원, 3억 원이죠. 3억 원, 3억 원. 자, 5번에 위탁관리 이렇게 나왔어요. 위탁관리는 주주 1인에 주주 1인이 소유할 수 있는 건 반절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죠. 몇 프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20%가 아니라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때 이제 하나 또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팔아야 되는 건 몇 년 이내? 2년 이내에 몇 프로? 30% 이상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주식에 대한 제한은 1인 소유 한도는 50% 넘을 수 없고 일반인에게 공개 모집으로 발행해야 되는 건 2년 이내에 30% 이상이죠. 얘들은 자기관리와 위탁관리는 똑같아. 근데 기업 구조조정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기업 구조조정 해당 사항이 없다. 주식 제한은 기업 구조조정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두 번째 보죠. 자, 자기관리의 설립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533 맞고 위탁과
기업 구조정의 설립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맞고. 자, 공인중개사로서 이렇게 나왔네요.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공부해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어디에? 자기관리. 얘도 중요하지만 얘도 중요한 거예요. 얘의 직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위탁이나 기업 구조정 나오면 안 돼요. 자기관리에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다. 석사하면 3년, 5년, 3년 이렇게. 자, 위탁관리는 본점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맞죠? 현물출자에 의해서 설립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현물출자는 최저자본금을 갖춘 이후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투자회사의 관리감독기관 어디? 금융위원회. 내부통제 기준은 직원이 따라야 될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통제 기준을 둬야 되는 곳은 어디? 자기관리와 자산관리회사 직원 두는 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우리 여러 번 공부하면서 암기할 거 암기해야죠. 중요한 숫자 533755.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3년, 그다음에 실무에 5년, 3년 이렇게 일한 사람들만 자기관리에 전문인력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쉬었다가 자 이게 또 정신이 없네. 7편이죠. 개발관리론. 한 시간에 걸쳐서 끝내긴 어렵지. 네. 어쨌거나 우리 이제 1, 2월 달에 안 배웠어요. 개발관리론을 처음 배우는 거죠. 모의고사 볼 때마다 안 배운 게 나와가지고 좀 마음이 안 좋았겠지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나중에 배워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쉬었다가 남은 시간에 열심히 끝내봐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아 그리고 오늘은 좀 더 시간이 오버될 수 있으니까 한 시간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욕하지 말고 네, 쉬었다 해요. 네.